하나님 날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어색한 표정 짓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네. 어색해요? 아직? 아니요. 우리 저기 양준이한테만 해볼까요?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 오늘 송장로님 생신이네. 축하합니다. 아, 오늘 예배 후에 식사 있습니다. 저기 뭐야? 주는 예, 여기 뭐야? 송다은이 그 선생님 되셔서 이제 첫 출근해서. 이 찬양할 때의 기쁨과 일상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즐거워할 때 기쁨이 동일해야 되는데 좀 약했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달려가 안 나와주는데?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여러분 성경 37페이지 2절부터 그 내용 끝까지 볼까요? 14절 몇 장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볼까요? 자, 다 같이 응고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위로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보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과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라는데 종들이 길에 가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소매를 묶어 바깥 어둔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전에도 이 말씀들은 저를 만나기 전에나 우리 다른 교회 다닐 때나 뭐 여러 뭐 매체 안에서도 이 내용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설교하는 분들에 따라서 뭐 내용들이 조금씩 근데 거의 뭐 대충 무슨 내용이다라는 거를 알고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이 설교의 이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들은 종들이라고 할 때는 저는 오늘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구약적인 개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믿게 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죠.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거나 안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것들을 묘사하고 있고 뭐 크게 간략적으로 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제 그 구원의 그 부분을 너희에게 이르렀으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나와라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이제 직접 내려오신 장면에 대한 것을 혼인잔치에 대한 그곳에 이제 다 부름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 부름들을 얘기할 때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에 유대 안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부분들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다가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능욕하고 죽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죠. 능욕하고 죽여서 이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진노하셔서 그 죽인 자들을 다 진멸하는 장면, 진멸하고 그 마을까지 불사르고 요새 그 마을이 불살라지고 있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대가로 그 큰 학살들이 있었다라고 개신교에서도 많이 말을 하고 유대인 학살, 2차 대전이나 뭐 이런 내용들 안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던 것 같이 그 예수님의 피값을 내게로 우리에게로 돌려라 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 그 했던 그 저주와 내용이 그대로 임해져서 그 내용 안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유대인 아니라도 좋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데려와라 했더니 많은 사람들 유대인 밖에 많은 민족들에게 우리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죠. 유대인들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와라 예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게로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에게로 오게 한 그 장면입니다. 장면이에요. 이건 앞에 내용은 간략하게 얘기를 했고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 후반부예요. 그러다가 이제 구원을 받게 돼서 다 올라가죠. 올라갔는데 올라간 사람들 중에 봤더니 옷을 안 입고 왔어. 예복을 안 입었어. 예수로 옷을 입지 않았어. 성경을 받지 않았어.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이 있는 개념 같이 그 사람들을 밖으로 내쳐서 이를 갈게 합니다 라고 했는데 비유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로 옷을 입고 예수님이 원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혼들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의 구원은 혼의 구원을 이루려 함이라 한 것 같이 혼의 구원을 이룬 자들은 그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만큼이 구원을 그 안에서 더 받게 되는 거고 아예 성령도 받지 않고 이렇게 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 단순히 예수를 믿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이렇게 선하고 착하게 사는 거지 이제 신이라도 있으니까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이 물건이 떨어져 있는데 주실 거냐 말 거냐를 물건을 주인을 찾아줄 거냐 말 거냐를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그리고 내가 명색이 크리스찬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해서 그 부분을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옛날과 같지 않잖아 라고 해서 이거를 찾아줘야겠다라고 찾는 것과 이런 봉사를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이거 하라고 하시고 이거 하면 뭔가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해서 하는 그 부분 단지 그 부분 그 부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종교의 영이다. 그 종교의 영에 입각해서 하늘에 이제 그날에 그 임금 앞에 섰을 때 갔을 때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 왜 옷 안 입었어? 너 왜 예수로 옷 안 입었어? 너가 예수 안에서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한 거야? 예수 안에서 그것들을 한 거야? 라고 하면 내용이 달라지는데 그게 아니면 다 똑같다고. 그냥 거기서 그 잔치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 혼이 밖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이를 감이 있다라고 한 얘기죠. 그런데
그럼 그를 어떻게 하면 혼이 다 구원을 받느냐? 라고 얘기하면 이 내용을 알고 그 혼이 이런 내용이지? 그러니까 내가 내 혼이 구원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갔을 때 그렇게 안 되고 내 혼이 예쁘게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이 내용을 알고서 이 물건을 주셔서 사람을 찾아주게 되는 것과 그리고 봉사를 하는 게 하게 되는 것은 똑같이 해도 내용이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르냐면 처음에는 그걸 알고서 한 자이기 때문에 알고 할 때 그 사람과 진배 없어. 첫째 그러니까 이 선 말한 사람과 전자와 이 후자가 비슷해 보이지만 하다가 보면 이 후자가 정말 하나님이 주는 마음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그래서 이걸 갈등 없이 내가 이걸 지켜야지가 아니고 막 기뻐서 사람 찾아주고 싶어서 찾고 내가 봉사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후자에 있는 사람이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서 가는 것과 전자에 있는 사람이 이제 당연히 물건 떨어지면 이거 사람들 찾아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되게 고마워하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할 일 다 했고 이게 하나님한테 영광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더니 다들 예배 돌아가는데도 도움이 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 좋아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 부분들이 영광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맞아 하나님이 좋아하셔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올라갔을 때의 내용은 다르다고 전자가 그렇게 해서 가서 봤더니 야 그런데 너 왜 옷을 안 입고 했어 옷을 입고 했어야지 옷을 입고 했어야 예수로 옷을 입고 했어야 성령 안에서 한다라는 그 내용이 뭔지를 깨닫고선 시작을 했어야 이게 점점점 바뀌어서 이 기쁨이 여기까지 이를 건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처음에 맨날 얘기하잖아요. 가요 집사님처럼 과하게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 본방송으로 보는 사람들은 저거 예배 맞아? 그러면서 깔깔 웃고 지나친 거 아니야? 저기 한번 가서 구경하고 싶다. 이제 뭐 원맨쇼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지나치잖아. 막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저기 가요 집사님이 하는 게 후자 안에서 얼만큼 전자적인 얘기들이 성품이나 자기가 타고나는 기질들이 섞여 있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하다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용으로 넘어가지면 다 이러고 있어야 된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를 조금 막 하다 보니까 얘가 신이 났는지 막 쳐가지고 딸려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게 막 좀 더 소란해지고 예배가 볼 때 남들이 잘 믿지 않 이렇게 뭐 믿음이 뜨겁지 않거나 거룩거룩을 추구하거나 이런 사람들 전자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예배가 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이런 생각 이렇게 기도하다가 북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소란해지고 싶다 이제 참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어깨가 들썩거리고 나도 여기서 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언제까지 이걸 참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제 제가 영화 한 편을 보고 왔어요. 파묘라고 지금 뭐 시작되고 있는 영화 중에 누구 친구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가서 봤는데 그랬는데 거기서 무당이 엄청 그 신명나게 들고 뛰더라고요. 하는데 보니까 뭐 신명난 건 아니고 연기적으로 뛰고 있는 거긴 하지만 외형적인 모습이나 어떤 내용 안에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하면 아프리카 예배 영상 보신 적 있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아프리카에서 예배 드리는 거 나와요. 가만히 안 앉아 있어요. 막 북치고 그리고 막 다 들고 뛰고 하면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우리도 북치잖아. 이렇게 그래서 북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혹자는 이렇게 하더라고. 그건 아프리카지. 아프리카 사람들은 원래 그래. 그거 치면서 이렇게 막 자기네들 투석적인 그 부분이 원래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지. 원래 우리도 북치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당들 보니까 북치면서 막 들고 뛰고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 예수로 옷 입었잖아. 왜 기뻐하는 거를 마음껏 이렇게 표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들이 점점 더 깊어져야 되고, 그나마 가요 집사님이 저렇게 할 때 더 열린 마인드로 바라보시면 가요 집사님 저럴 때 한 번 더 웃을 수 있고 두 번 더 웃을 수 있고 자꾸 웃다 보면 나도 조금 더 박수치게 되고 웃게 되고 한다 했죠. 이 내용이 자꾸 나도 모르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묻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보면 이게 좀 더 약하고 우리가 성령의 한 분으로 묶여 있어서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간다고들 제가 얘기를 하잖아. 동일한 은혜가 갔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지금 뭐 저기 누굴 뭐 예를 누굴 줄까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저기 희훈이 안에 임한 성령님보다 작겠어요? 아니 희훈이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저보다 작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동일한 은혜들이 지금 인터넷상에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은혜의 사이즈들이 동일하게 풀리는데 그것들이 발발하고 나오는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느 만큼 와 있냐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한 자리에 있으니까 좀 더 같이 있는 것 같고 같이 기도하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한 분으로 묶여 있고 손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할 때 진짜 옆에 있는 것하고 손잡고 하고 있는 것하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은 다 손잡으라고 하잖아. 원래 손잡은 것 같이 한 덩어리로 동일한 은혜가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손을 떼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있다라는 것까지의 감까지는 안 가는 거지. 그 생각까지는 열리지 않고 인터넷으로 드리는데 여기 와서 있다라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지. 화면으로 본 것 같지. 자꾸 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들이 동일하게 들어와 있지만 나한테서 발발하고 나한테서 영향을 미치는 건 다르다라는 거죠. 어제 파면 볼 때 사모님 옆에 앉아 계셨어요. 얼만큼 보셨는지 몰라요. 도깨비 나오고 귀신 나오고 무덤 파헤치고 무당들 말할 때마다 뭐 자기는 3분의 1은 봤다고 하시는데 빌 때마다 이러고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꿈자리 되게 막 뒤숭숭했다 뭐 어려웠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자기가 그런 부분들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그런 영화들이나 항상 얘기하잖아요. 매체를 볼 때 그것들이 틈을 타는 거예요. 틈을 타서 그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내 안에 쓴 뿌리들이나 아니면 그 영화를 보면서 진짜 묻은 거나 뭐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척키 나오는 그 만화 그 영화를 자매들 셋이 가서 봤는데 어린 때 봤는데 나이 먹어서도 나는 밤에 꿈만 꾸면 척키가 이렇게 칼 들고 막 쫓아오고 이래갖고 불도 못 끄고 자는데 애들이 친구들이 다 놀린대잖아. 야 그거 언제적 얘긴데 뭐 이렇게 하는데 얘는 그게 지워지지 않아서 그게 오랜 나날 어른이 돼서까지 왔다고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은 그 영향력이 마음에 확실하게 풍하고 들어와서 그게 끝까지 가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 축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가요 집사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가요 집사님 저렇게 들고 뛸 때 우리도 모르게 또 하나님의 그 영향들을 우리가 또 받는 거예요. 적들이 보는 내용하고 똑같다고요. 어저께 가서 봤더니 우리 예수 피 뿌리고 막 내가 이렇게 예수 피 뿌리면서 영화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주인공이 저 귀신 나오면 말피를 뿌려. 그러더라고요. 무당이 어떤 귀신이냐. 피 뿌리는 것도 똑같아. 배운 게 똑같다고요. 영계 안에 있잖아. 영계들도 알아. 다 피로 한다고. 부적도 그 닭 피로, 아니면 동물 피로 해서 우리나라도 그 옛날부터 그 피로 이렇게 쓰다가 요새는 이제 좀 간단하게 하자 그래서 빨간 펜으로 그리죠. 원래는 다 피로 그리던 그것 때문에 빨간색이었던 거죠. 네? 어느 날 또 저기 뭐야 며칠 전에 우리 차영이 묻더라고. 그 누구 장례가 생겨서 가는데 그 이제 태균이 곧 결혼하잖아. 그거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가도 될까? 사람 어른들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하고서 크리스찬이 그런 게 어딨어요 하고서 이렇게 하니까 마음을 풀고 갔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근데 그게 마음에 되게 찝찝해. 그런 거 어른들이 하지 말랬는데 그런 거 가면 괜히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가면 붙어요. 네? 사모님 그 영화 왜 못 봤겠어요? 맨날 귀신 쫓고 하는 거는 우리는 안 했어? 여기서는 보이는 귀신 쫓고 거기서 뭐 빙의 현상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갔는데 우리 노다지 보던 거잖아 사역할 때. 그랬더니 사모님이 한 얘기 뭔지 알아요? 실물은 괜찮은데 실물을 내가 실제로 하는 거 괜찮은데 화면으로 보는 거 무섭대. 자기한테 막 이러는 사람들은 수도없이 봤으니까 괜찮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드러나서 어? 하는 거는 뭐 수도없이 봤잖아 했는데 화면으로 보는 그 영상은 무섭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대. 그 무섭다고 생각하니까 틈타는 거예요. 무섭다고 하니까 틈탔으니까 안 꾸던 꿈을 밤에 와서 꾸죠. 네? 두려워하는 결국 모든 제목은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파도를 건너는데 베드로 얘기가 대표적인 걸로 얘기했잖아요. 오라 했는데 당연히 잘 가다가 어? 오라 했는데 갑자기 물로 가라앉으니까 너 왜 그랬냐 했더니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여. 두려우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 저 음식? 저 음식 먹으면 나 탈날 것 같잖아. 두렵잖아. 그죠? 두려워. 그럼 먹으면 안 되지. 그럼 탈나. 탈나. 근데 또 기도하면서 먹어보고 이런 거였어? 라고 해서 먹어보고 시도하면 아까 얘기한 후자 입장에서 하다가 다 잘 먹는 사람이 될 건데 계속 전자로서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이걸 해주실 거다가 아니고 이 음식을 내 먹으면 항상 배탈이 났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전자의 입장에서 이 음식을 계속 두들기니까 계속 배탈만 나고 호전되는 것도 없고 점점 먹을 거 가질 수가 더 생기는 사람도 아니고 점점 안 먹는 개수가 많아지는 사람이 되죠. 오늘 송장로님 생일입니다. 두려워서 모든 게 후자에서 벗겨내면 이게 벗겨진다는 거예요. 에?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각성된 내용들도 많고 내가 갑자기 뭐 망치로 이렇게 머리를 딩 두들게 맞듯이 갑자기 뭐가 깨어났는데 금요일날 철학 때 이제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손을 올리고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뭘로 그럴지 몰랐죠. 기도하는데 계속 핸드폰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계속 핸드폰만 보이고 온 사람들이 다 손잡고 기도하는데 핸드폰만 보이고 핸드폰에 들락날락하고 있는 막 귀신들이 보이고 얘 눈으로 들어왔다 나왔다고 얘 머릿속에 집 짓고 있는 게 보이고 이 사람 안에 있는 게 다 보이고 그래서 막 그 미디어 형들까지 쫓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한 시간 내내 미디어 형만 쫓고 구체적으로는 핸드폰 귀신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연기 안 했으면 그 핸드폰 귀신을 쫓고 막 이렇게 하는 이 내용이 나오죠. 어제 영화로 치면 그 연기 안에 있는 것들을 걔네가 풀어서 뭐 얘기하는 것들은 뭐 연기가 있으니까 어설프리하게 표현하는 것들은 좋지만 뭐 연계를 뭐 제가 뭐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저라고 저도 어슴프리하게 하는데 걔네들도 어슴프리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하는데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있어서 야 쟤네도 저런 거 알아? 되게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쟤네는 말피를 갖다 뿌려? 이렇게 되는 개념이겠지만 자 그렇지만 이 핸드폰 귀신을 막 쫓으면서 보니까 너무 핸드폰 귀신 많죠. 식사할 때 애들 조용히 하라고 애들 핸드폰 쥐어주면서 뭐 먹고 있는 그 핸드폰 귀신들, 우리 가족들이 얼굴 보면서 몇 마디 나눌 수 있는 것도 뺏어가고 있는 그 핸드폰 귀신들, 구체적인 건 화목을 깨는 거죠. 그 깨고 있고 밥 먹으면서도 톡해야 되고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 잡고 있는 그 귀신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강력하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아 저희 집 말고 각자의 집에 저희 집은 뭐 그런 정도 아닌데 하여튼 들어와 있는 거를 그 친구들을 보고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너무 강력해서 이 집집마다 들어와 있는 그 핸드폰 귀신 식탁에 들어와 있는 거 특히 밥 먹을 때 애들 핸드폰 보여주고 있는 그 귀신 또 이렇게 해서 어린애들은 뭐 영상 보여주면 잘 먹으니까 계속 그 귀신하고 놀더라고. 그렇게 해놓고 얼떨결에 떠먹여주면 애들이 입 벌리고 먹잖아. 왜냐면 정신없이 이거 보면서 그냥 먹는 거죠. 그렇게 핸드폰 귀신하고 있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귀신까지 드러나기 시작하고 남의 것 쫓다가 원래 자기 것 쫓는 거예요.
드라마 귀신이 올라오시. 헐. 막 새작 같은 애들이 막. 그 뭐 드라마. 그래 내가 맞아. 내가 이거. 근데 이게 기준이 뭐냐면 아무 때고 건너뛰고 볼 수 있으면 집진 게 아니에요. 뭐 귀신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일상을 사는데 이거 뭐 항상 했잖아요. 드라마를 건너뛰었어. 근데 앞에 걸 안 챙겨봐도 돼. 이 정도는 뭐 귀신 붙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궁금하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걸 만약에 못 봤어. 못 봤으면 그걸 챙겨봐야 되고 지난 것도 챙겨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봐. 그건 붙은 거죠. 제가 항상 자유치 못한 건 붙은 거다. 그리고 이걸 막 한 번에 이렇게 띄엄띄엄 막 이렇게 하는 게 막 감질나서 다 몰아봐. 이건 제대로 집진 거예요. 이게 다 단계단계들인데 이렇게 하고 이 미디어용들이 다 보이기 시작을 했고 어제 영화 안에서는 그 연계를 이렇게 어성프리하게 표현한 거지만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또 악한 것들이 터치를 해서 그런 나쁜 만약에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 그게 평생을 괴롭히는 악몽이 될 수도 있고 뭐 할 때마다 생각나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그게 성품별로도 차이도 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맨날 그렇게 귀신 쫓는 사역하던 사모님조차도 그 영상물에 약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붙는 영향이 다르죠. 이거는 왜냐하면 사모님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미디어 영에 약한 거예요. 미디어 영에 약한 거예요. 그런데 미디어 영에 강하다고 생각한 저도 미디어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여러 방법으로 뭐 게임의 영도 있고 막 그날 막 다 봤더니 뭐 포르노의 영도 있고 뭐 별의별로 다 있어요. 잡혀있는 게 영상물로 들어올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음식하는 거 공부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영역에도 잡혀있는 거예요. 그거 막 꼭 들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 꼭 정해놓고 하루에 한 시간씩은 해야지 뭐 이게 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도 결국엔 좋은 모양인 것 같지만 뭐 어떤 날은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있으면 뭐든지 좋은 모양도 잡힌 거예요. 그것도 그 부분이 자유하지 못한다는 건 잡힌 거예요. 제가 간헐적 간식해요. 간식하는데 주로는 많이 지키죠. 근데 어떤 특별한 날 어제 영화 보러 가는 날은 갔는데 처형이 나초 먹길래 저도 나초 좀 먹을게요 이렇게 나초 먹고 하면서 사모님 줬더니 사모님은 절대 이거 먹는 시간이 안 돼. 그래서 사모님은 그게 이제 절대 지켜야 된다고 자유함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허용을 한 자가 주로 잘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사모님이 얘기한 대로 하다 보니까 주로 안 지키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전자와 후자가 전자가 하고 있던 거를 내가 후자의 영역에서 자꾸 전자가 하고 있던 내용을 허용을 하기 시작하고 안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전자 때문에 오던 그 내용 그 대표적인 얘기를 11조로 해줬잖아요. 잘 지키면서 유대인만큼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용들을 잘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저 만나서 다 깨져가지고 11조 안 하고 재정이 여러 군데 구멍 새고 이제 재정이 차올라서 뭐 자식들도 좀 다 잘 되고 뭐 뭔가 이렇게 다 풀려야 될 시기 됐는데 그 영역들이 됐는데 마음이 올라오면 하는 거라며 이래서 그 부분에서도 못 누리게 되고 하는 거. 이게 참 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나초를 그래서 먹으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근데 알고 먹어야 돼요. 알고 먹는 게 중요해요. 이걸 지금 내가 비록 이렇게 또 꼭 먹고 싶어 자유하게 이렇게 먹지만 그래도 나는 간헐적 간식하고 있는 거지 해야 되는 거지 할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는데 만약에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 부분들이 하나님이 계속 하게 해주시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 저런 거 하면서 기도를 안 해. 나초 먹을 땐 맛있어서 그냥 먹어서 기도도 안 하고 TV 막 세작 볼 때는 방언 안 하고 있더라고. 속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있고 하여튼 정신이 빠지면 기도를 안 해. 이러면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일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하시려고 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넘겨갈 수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영역 안에서 결국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게 이게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잡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죠. 크로노스의 시간은 헬라어로 보면 크로노스의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이 모든 시간들 누구에게나 주어진 동일한 이 시간들을 사는 이 세상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귀니에게도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동일하고 저와 여러분과의 이 시간 주어진 시간이 다 동일하게 똑같아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헬라어잖아요. 그리스어면 이 복음을 전해들은 이걸 가지고 그리스 신화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 신화에는 카이로스라는 그 신이 있어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뭐냐면 앞에 모습은 아마 저도 뭐 영상물로는 안 봤는데 앞에 모습은 이렇게 뭔가 치렁치렁 하대요. 그런데 한쪽 손에는 저울을 들었고 한쪽 손에는 칼을 들었대요. 그 그리스 신 얘기하는 거. 그게 들었는데 이렇게 왔을 때 이 저울은 뭐냐면 이거를 판가름하는 거. 저 이걸 가질 건가 말 건가? 이거를 빨리 판단하게 하는 이 저울을 가지고 있고 빨리 가지고 뭔가 하여튼 저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칼은 단호하게 빨리 결정하는 거. 그걸 잘라서 결정하는 거. 그래서 이 카이로스가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가왔는데 얘가 저울질을 제대로 머뭇머뭇거리고 빨리 선택 못하고 이 부분을 신이 주려고 하는 거를 빨리 선택을 못하고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면 이게 이렇게 카이로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길래 잡으려고 했더니 앞은 치렁치렁 했는데 뒤는 매끄러워서 잡을 수가 없어요. 뒤는 매끄러워. 기름을 발랐어. 매끄러워. 그럼 그걸 빙자를 했는데 왜 이 그리스 신이 이렇게 나냐면 카이로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은 여기 교회 올 때 출발한 시간에 또 있었겠지만 지금은 있지 않잖아. 지나간 거야. 카이로스의 시간은 지금 있는 거야. 여기. 여기서 그렇구나. 나. 그럼 은혜 받아주고 빨리빨리 받고서 딱딱 챙겨야지. 예, 지나간 걸 계속 되뇌면서 집에서 출발할 때는 되게 은혜롭게 출발했는데 이제 나가면서 이제 또 뭐 여러 얘기 하죠. 주차장에서 이제 둘이 부부가 맨날 싸우대잖아요. 싸우고 가면서 또 뭐 시댁에 뭐 명절 때 행사 온 것도 아닌데 왜 나갈 때 싸우는지 몰라. 그런 건 없겠죠. 많은 교회가 주차장에서 받은 은혜를 다 떨구고 간다 이렇게. 은혜 제일 많은 데가 교회 주차장이다 이거죠. 나가면서 싸워. 은혜는 안에서 받고 나가면서 싸워. 카이로스의 시간이 현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려고 하는 걸 현재에 누리셔야 되고 무언가를 보거나 듣거나 할 때도 항상 하나님한테 아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이 마음이 자꾸 하나님이 훔쳐가시는 거라고. 이 마음 생각 이걸 드리기로 했으면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 반찬 이거 뭐? 이거 하나님 해주세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날 잡고 있던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 야, 네가 이거 먹고도 배탈이 안 날 것 같아? 하고 흔들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신다는 거 알잖아. 그리고 그걸 해본 사람들이 간증하잖아. 그런데 은혜는 동일하게 있다잖아. 왜 우리 목사님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왜 나는 뭘 먹을 때마다 배탈이 나지? 이건 아니잖아. 왜 안 나온다라고 했냐면 그게 감이 떨어지는 거라고. 더 밖에 가 있었어? 이 안에 가 있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손잡고 맨날 기도했잖아. 내가 한 덩어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한 덩어리 같지 않고 하면 자꾸 감도 떨어지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 두려워? 두려우면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워? 그럼 그게 내가 아닌 거예요. 걔 두려워하는 애가
나중에 쫓겨나와서 이를 가르래요. 왜 개를 잡고 있냐고. 개가 겉사람인데. 속사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도. 에? 그 영 안에 붙어있던 혼, 혼의 영역이 이렇게 들어와서 영혼 이렇게 돼버리면 영에 붙어있는 혼만 남고 왜 너 옷 안 입고 왔냐 이렇게 하면 그 옷이 그 이쪽으로 못 입은 예수로 옷을 못 입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죠. 예수로 옷 입었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되잖아요. 우리 지금 예수 안에 있다고 예수 밖에 있는 누군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면 지금 사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도 예수 밖에 있던 애가 있잖아. 예수 안에 잘 멀쩡하게 기도하고 맨날 귀신들 쫓고 오는 사람마다 축사하고 하던 내가 요새 축사도 안 하고 뭐 맨날 축사해봐야 그냥 그 어느 날부터 이게 젖어 있더라고. 축사하면서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 영화를 보면서 각성했다는 게 한 대 딱 맞죠. 맞아. 나 맨날 저 축사하고 저기 뭐 일본의 신사면 신사 이런 데 가서 뭐 영적 전쟁하고 뭐 이렇게 많이 넘나드는 거 맨날 하고 했었지.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이거 그거 하던 사람이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도 나고 뭐 해도 뭐 그 사람들이 또 어떤 모양으로 나빠져서 또 몇 년 후에 돌아오고 하는 거 보면서 이 계속 쳇바퀴 도는 이거에 대한 회의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집안의 여러 가지 대소사에 내 마음 안에 감정에 깔아앉고 힘들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해서 봤더니 어제 그 영화 보면서 세상적인 영화 보면서 뻥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다시 해야겠네 잘해야겠네 나 이러고 있었네 해서 이제 예배도 좀 소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기도나 이런 것도 좀 축사도 이제 다시 좀 정비해서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내 안에 다 있어요. 어디를 기웃거리실 필요도 없고 사실은 내 안에 다 있는데 이거를 발발하게 하는 거 하나님 걸 어떻게 하면 누리게 해서 나가면 왜 그게 안 되겠어요. 기도하면 그 부분들이 누구께 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영역까지 다다릅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주는지도 알아. 이 두 가지만이라도 하라고 제가 맨날 하죠. 이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입지 않냐. 그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갈등 없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단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 유대인처럼 지킬 만한 모양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하시되 이게 다가 아니고 옷 안 입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다 하되 나는 이래서 이걸 하나님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까지 하게 하는 그 내용까지 가려고 이거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고 나 그 속사람이 내가 있다라는 거 알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게 맨날 어떤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해요 하는데 이 생각을 하고 할 때 예수 안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쪽으로 편먹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겉사람 안 하고 속사람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맨날 어려운 얘기예요 하면 저도 똑같다고 그냥 그거 아래면서 하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게 그깟 세작이 안 될 수도 있지. 세작 될 것도 아닌데 왜 세작을 그렇게 열심히 재밌긴 재밌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영적인 세계 그 영화에서도 얘기하고 우리도 알고 적도 알고 우리도 아는데 이 영적인 세계 안 얘기하고 그냥 무난하게 지성인들답게 조용히 좋은 게 좋은 거고 성경 이런 거 헬라어 이런 뜻이나 이거 풀고 이 영적인 거 빼고 얘기하자라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야 너 왜 옷 안 입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 그리고 그런 걸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추구하지 마시고 더 마음 여세 생각도 여시고 그렇게 여셔서 비릿한 부분들이 다 쫓겨나가게 저도 가요 집사님 막 저렇게 할 때 저도 비릿한 거 있어요. 막
아, 뭐 저렇게까지, 아, 뭐 꼭 저거 말해야 돼? 저거. 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 더 열고, 왜냐면, 가요 집사님도 바뀌고 있는 거고, 저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어디까지가 하나님 건지도 저도 모르겠고, 예? 그리고 저 역시도 다 같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더 열고, 좋게 볼 때, 나도 열리고, 저 사람도 바뀌고, 더 온전한 모양으로, 후자의 저 입장이 후자로만 남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입장으로 바뀐다는 거는 아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동참하시고 밉다 하면 더 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게 미운 게 아니고 좋은 거였으면, 만약에 가요 집사님이 저 텐션 중에 아 요만큼이 좋았을 텐데 하고 하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치자고, 그 부분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전체를 보고 밉다 하면 그 부분은 개선이 안 된다고요. 예쁘다 할 때 저 텐션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걸로 더 바뀌고, 그리고 그 바뀌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거에 10배로 더 텐션이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랬을 때도 우리는 그때는 마음이 어렵지 않다고. 근데 마음이 어려운 걸로 얘기하면 내 마음이 정확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 안에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이, 이게 우리 모두가 성화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가신다라는 것만 서로가 자꾸 보려고 하면, 미운 마음 좋은 마음 이런 개념들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다 예쁘게 보여지고,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조 목사님 아버님 항상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은혜 받던 어느 날 그 촌부가 나와서 눈 딱 열고 기도원 문 열고 나와서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소나무가 있을 수 있냐?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도 예뻐 보이고 깨진 유리 조각도 예뻐 보이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다 했잖아. 다 예뻐, 너무 예뻐 보인다. 네? 우리 어머니요? 지금 다 미워 보이세요. 웬만한 거 다 미워 보이세요. 옆에 있는 남편도 비워보이고. 그 은혜 받을 때의 내용을 입각하셔서 자꾸 아래고 갈 때, 첫째, 내 남편이 이뻐 보여야지, 예뻐 보여야지. 뭐 손발, 뭐 팔다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깨진 유리 조각도 이쁘더라면, 깨진 접시가 이뻐 보였다면, 은혜 안에 있다는 건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 깨진 접시도 온전한 접시로 바꿔져요. 네? 내 안에 얼마나 부정적인 게 생겼나, 내 안에 얼마나 그리움이 생겼나, 외로움이 생겼나, 이 모든 내용들, 마이너스적인 거가 어떤 감정이에요? 라고 물으면 거의 다 알긴 아시잖아요. 그게 결국 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걔가 꼴이 나려고 하는 건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미 다 꼴인데 있는 건 벗겨내기라도 알아면 되잖아요. 전 뭐 때문에 두려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영역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뭐 사단의 영역 안에 최고 영역이니까 두려움이라는 놈 안에 끌려가기 위해서 별의 별걸 다 주는 거예요. 네? 얘 단순히 얘 미흡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우리들이 이렇게 끝나고 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단순히 미운 게 아니고 두려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부자 관계를 어떻게 끊어? 이러면서 이제 두렵잖아요. 그 모든 게 자꾸 쌓이면 결국 두려움으로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 안에 이 모든 내용 생각을 자꾸 아래면서 하나님한테 나가는 이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일상의 모든 내용 안에 경계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한테 계속 기웃기웃 거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아래면서 내 새끼도 예뻐 보일 때 요한이도 안고서 아 예쁘다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너무 예뻐 보여? 그럼 이 마음을 하나님이 훔치시라고 하나님한테 자랑해. 하나님 요한이 너무 예쁘죠? 요한이 너무 예뻐요. 하나님, 요한이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내가 예쁜데 괜히 하나님 끌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하나님, 얘 너무 예쁘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양균이 왜 이렇게 잘생겼대요?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잘생겼대요? 하고 하나님한테 아뢰라고. 그럼 자꾸 아뢰다 보면 콩깍지가 벗겨져서 그 아들이
그냥 수수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겠다라고 결단한 거냐고. 한 거면 미운 놈도 이뻐 보이고 이쁜 놈도 더 이뻐 보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장담하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이 영역 매번 똑같은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풀고 있지만 또 한번 아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것이 옷 입은 거구나 이 영역들이 생활 안에서까지 똑같게 배워나와서 내가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으면 내가 풀리고 우리 부부가 풀리고 우리 가족이 풀리는 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구나. 그리고 모든 옆에 여파들이 이 생활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그걸 알고 나 잠깐 또 잡혀갔었네. 그 사단들을 이렇게 했어. 나는 어제 그 영화 보면서 나 오래 잡혀가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 잡혀있던 거 다 다시 뺏어 와야겠네. 이거 빼앗긴 걸로 억울해하시라고. 나 이거 정신 팔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혼에 팔린 영역들을 다시 하나님께 아래서 찾아옵니다. 혼 단순히 그 사고와 생각의 영역에 휘둘리지 마시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제 그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나의 그 혼의 영역 모든 감정과 그 사고와 생각의 영역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오 예수로 옷 입었사오니.